이제 핀란드 서쪽 발트 연안에 붙어 있는 도시 트루크로 들어갈 건데 도시까지는 약 60km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트루크 들어가서의 계획은 그 트루크 쪽에 크고 작은 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섬 투어를 한번 할까 해서 찾아봤는데 작은 페리를 막 8번 정도 타야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간을 딱딱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간이 널널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핀란드 라이딩은 트루크 쪽에서 마무리하고 트루크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바로 가는 페리가 하나 있거든요. 내일 바로 스웨덴으로 가는 페리를 타겠습니다. 지금 가려는 도시의 숙소를 찾아보니까 호스텔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스텔 가격이 6만원이야 그게 제일 싼 거라 어쩔 방법이 없어서 예약을 해놨어요. 숙소비가 엄청 비싸네요. 저런 꼬맹이들이 가방에 낚싯대 하나 들고 스쿠터 타고 들어오는 거 너무 귀엽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뭘? 트루크 53km. 뭘? 24. Pardon? 60 months. Yeah. Where are you from? I come from Switzerland. Switzerland. I live in Norway. Norway. Yes. So different to bike with that or that. Yeah, I think so. I can imagine. Because I traveling now 3 months with the baggage. Yeah. And when I take this one, I feel yeah. like this, and I miss something. Yeah, you cannot balance it. Like no every balance. Time handle is shaking too much. It was very strange. Yeah, feel like so super easy. Yes, yes, yes and no. Yeah. Because I biking with the child. Yeah. It's 8 and 10 year old. Yeah. So the day is long, but never too fast. Uh-huh. And now I'm biking alone, so then it's more or less 200 kilometers a day. It's possible. With that, yes, with no problem. Without luggage, yeah. But on the leg, yeah. it's 200 kilometers anyway. Yeah. Coast? I follow the coast, but here it's a very nice trip. Island. You did the island? Yes. It's some ferry. It's all is free, so you just jump on a ferry free. And you cross. Yeah. Oh, it's only one I need to pay 5 euro. What about the timetable about the ferry? Yeah, that's a problem. Sometimes you have to wait. Yes, yeah, quite a lot. Have to wait. Yeah, that's why. Yeah. So you don't have time now if you need to take a boat. But this part is really, really beautiful. I wanted to take the ferry at Åland to the Stockholm. Yeah. But I don't have a time. Just 40 days left. Yes. But yes. I have to take 2,000 kilometers. Yeah. But you are training now. Yeah. Thank you anyway. It was nice to have a break. Yeah. Have a great day. You too. Yeah. Bye-bye. Bye-bye. 여행하다가 이런 스몰 토크가 너무 좋단 말이지. 엄청 조그만 섬들을 지나쳐서 점프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시간이었어요. 이게 아무리 페리 티켓이 아저씨가 말한 대로 공짜라고 해도 그 다음 섬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섬으로 넘어갈 때 페리가 없으면 시간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만약에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막 페리가 하루에 한 대 두 대밖에 없는 상황이면 또 거기에 갇혀버려서 그렇게 되면 제 소중한 시간을 계속 다 낭비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조금 내려놨습니다. 원래는 올란드 제도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한 방에 스톡홀름으로 가는 결정을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시간을 아껴서 완주를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뭘 피가 조금씩 떨어진다. 조금 더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쏟아져라. 하늘에서 미스트를 뿌려줘요. 지금 엄청 가는 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최고의 날씨네. 너무 시원해. 그냥 매일 비 왔으면 좋겠어 요즘.
Hello. Hi. 하이미아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 느낌이네요. 30km 남았다. 그래도 해가 안 세다 오늘. 진짜 천만다행이네. 햇빛을 보면은 죽을라 그래요 지금. 드라큘라야, 햇빛을 피해 다녀야 돼. 카리나. 카리나? 다 들어왔다. 트루크. 뭔가 제2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트루크 도시가 엄청 크더라고요. 도로도 커지면서 자전거 도로도 커지네. 아주 옳게 됐어. 이게 배편이 오전 배편 하나랑 오후 배편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배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오전은 30유로 밖에 안 하는데 오후껏 하면 기본 100유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트루크 도착해서 오후 배가 있으면 바로 넘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 차이가 무슨 70-80유로가 차이 나서, 그래서 여기 하루 멈추는 느낌? 하루 멈춘다고 숙박비를 포함해도 저녁 배값보다 싸요. 야, 헬싱키랑 도시 느낌이 완전 달라. 와, 이거 뭐야. 아니, 도시가 완전 구름지네요. 낙타등 위에 도시가 설계돼 있네. 와, 이거 불꽃과 센터 중심가로 들어가는 중간이 움푹 파여 있네요. 안 돼. 딱 봐도 도시가 엄청 크죠? 저 앞에 저 멋있는 건물은 뭐지? 박물관인데 저거? 여기가 바로 메인거리네요. 뭔 식당이 다 뭐 피자리아 밖에 없어. 케밥 피자리아. 제발 그만해. 여기다. 핀란드에서 라이딩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61km 됐습니다. 벨을 누르라는데 벨이 어딨어? 이거 벨이. 이게 벨인가 봐. 엄청나게 조그마한 호스텔입니다. 침대가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딱 여덟 개밖에 없어요. 장 보러 잠시 여기 복합 쇼핑몰 왔는데 장 봤거든요. 돈이 살살 녹네요. 장 한번 보면 한 3-4만원씩 빠져나가네. 야, 노르웨이 가면 더 비싸다는데 이거. 답답해. 얼른 페리 타러 갈게요. 제가 오늘 탈 페리 회사는 바이킹 라인입니다. 아, 요즘 숙면을 취하지 못하네. 잠을 잘 못 자요. 잠이 왜 안 올까? 피곤한데. 여기는 차량 체크인 장소에서 저도 같이 체크인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차량 체크인 장소를 못 찾겠어요. 배는 이미 왔네요. 완전 돌아가야 되나 본데? 이래서 빨리 와야 됩니다. 야, 사람이 엄청 많이 가네요. 진짜 신기하게 지금 제가 타는 이 아침 8시 45분 페리만 엄청나게 싸고, 다른 저녁 페리들은 가격이 3배, 4배예요. 이상해. 영화 조조 마냥 아침 거 많이 타라고 아침 페리를 싸게 해놨나. 이 트루크에서 스톡홀름까지 11시간 타는데, 신기하게 그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핀란드 헬싱키 갈 때 페리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 뒤지게 싸다. 깜짝 놀랐어. 11시간짜리 긴 데랑 난 최소 한 70-80유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29유로짜리가 있어서. 날씨도 그렇고 우중충한 게
뭔가 스코틀랜드 들어가는 날 같네. 뭐 English. English, okay. Complaint number 3, I go all the way to the front. But be careful because there's cars coming from up there. Okay. But go past the cars and turn right, and there's a roof with other bikes and motorcycles, so you can go under the roof and wait. Cool, thank you. No problem. Stockholm. 언어를 몇 개 하는 거야, 그러면? 인사하면서 언어 한 네 개 중에 뭐 고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잉글리시밖에 안 들렸어. 핀란드는 너무 짧긴 했지만 끝났습니다. 아마도 북유럽에서 많이 타는 국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하는 스웨덴이랑 노르웨이 쪽으로 엄청 많이 탈 것 같아요. 스웨덴도 한 500-600km 타야 되고 노르웨이도 시간이 된다면 한 400-500k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륙을 좀 가로질러 보고 싶어요. 난 유럽 쓰는 줄 알았는데 자국 화폐가 있더라. 몰랐어. 아니 페리 타려면 오르막을 타야 되네? 나 이런 적은 또 처음인데? 페리를 정말 많이 탔는데 이렇게 오르막 오르면서 페리 탑승하는 건 처음이네. 보통 저 메인 입구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이드로 해놓네. 별 문제 없이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는 페리에 탑승했습니다. 아, 핀란드 서쪽 섬을 못 본 게 좀 아쉽긴 하다. 이렇게 11시간 타는데 6시 45분쯤 도착합니다. 1시간이 빨라져서 시간을 1시간 벌어요. 페리 탈 땐 항상 번호를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5.1. 안 그럼 나중에 내릴 때 어디서 쓰는지 몰라요. 편집할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10층으로 갑시다. 잘했어라 핀란드. 아, 차가 아직도 타고 있어. 페리 11시간 녹이는 방법. 홈센터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할 것도 없어. 여기 통유리로 바깥 볼 수 있게 잘 돼 있네. 섬통 안 하고 바로 스테콜프로 가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리 못 잡을 뻔했다. 와, 사람이 이렇게 갈 줄 몰랐네. 진짜 섬이 엄청 많아. 와, 핀란드 투르크 섬 지역 벗어나니까 날씨 봐요. 와, 대박이다. 스코틀랜드처럼 완전 바뀌고 있어. 지금 여기가 올란데 제도라는 핀란드 영이네요. 사람이 없어졌다 싶더니 내가 탄 스톡홀름 배가 경유를 하는구나. 여기가 신기한 게 스웨덴에도 가까운데 핀란드 영입니다. 핀란드 땅이에요. 그래도 짧게나마 이렇게 올란데 제도 겉면을 볼 수 있는데 도킹한다. 스웨덴 메인 대륙 쪽으로 이제 들어가네요. 여기도 섬입니다. 엄청 조그만 섬인데 지금 눈으로 보면 엄청 커 보이네. 집도 엄청 많아. 페리 타고 가는 동안 요트 타고 투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개인 요트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케이. 저는 솔직히 지금 수도 스톡홀름이 기대되기보다는 스톡홀름 다음부터의 코스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안쪽 내륙을 가로지를 생각인데 뭔가 느낌이 핀란드보단 더욱더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톡홀름 다음의 여정은 노르웨이의 오슬로까지 계속 가로지를 겁니다. 내륙을 아마도 제 예상은 제 비자가 40일 남았습니다. 40일 안에 스웨덴부터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독일, 체코, 프라하까지 5개국을 거치면 되네요. 근데 독일은 이미 거쳤던 국가니까 4개국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게 4개국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진짜 뭔가 지금 말하면서
나도 놀랐어. 삼땡 국가 스웨덴이래요. 차가 올란드 가는 차량이 많았나 봐. 엄청 많이 빠졌다. Where are you going? Norway. To Norway? Yeah. Where from? I'm from South Korea. Oh yeah, but where did you buy it from? Yesterday I got 16 months travel. yeah. Tired yet, or are you still? I'm quite tired. because I hit 21,000 kilometers right now. Oh shit. Yeah. Well done. Hi. Hi. That's very nice, man. Thank you, appreciate it. I hope you're gonna have a good rest of the travel. What about you guys? Where are you from? I'm from Copenhagen. Copenhagen? Yeah. Cool. And, we've been biking from Copenhagen to Helsinki, and now we're on the way back. Like, you guys did the Baltic country to the Helsinki? No, we cheated a little bit, but we took the coastline from Helsingborg. Uh-huh. 29 days or something. Cool. Yeah. Awesome. It's been really amazing. Yeah. You have a big setup. Yeah, so heavy. I saw your bike, like cargo bike. Yeah. That is cool, well. Yeah. Germany, cool. On the way back home. Way back home. Are you going to Denmark as well, or? Yes. Yeah, it's quite. I had rain for 5 days. Yeah, so. I agree. The weather, it changes, like. Yeah. It's for shelter, where you can watch for shelters in Denmark and in Sweden. Woo! Sweden! 하선이 아주 쾌적하네요. 여기도 스웨덴입니다 뭐 마크 이런 거 없겠죠? 사진 한 방 찍고 싶은데 스웨덴 공기 좋구만. I'm happy. It's always nice to enter new country. Yeah. Now I'm smelling about the Sweden. Yeah, me too. I had rain the last 2 weeks. Oh shit. Yeah, I really enjoyed it. Yeah. 숙소는 3일 예약해놨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스웨덴 라이딩을 시작할 거예요. 조금만 더 쉬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영상 편집하고 쉬는 건 좀 해야죠. You got an accommodation today? I was looking for shelter. Yeah, good luck. Have fun. 오늘은 8월의 첫째 날. 여기는 33번째 국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나 영국 온 거 같지 왜? 이상하게 북유럽은 영국 느낌이 훨씬 난단 말이야. 아, 바다 냄새. 아, 와, 자전거 도로 널찍널찍한 거 봐. 여기 스톡홀름도 도시의 범위가 너무 커서 둘러보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센트럴 스테이션. 유럽에 세븐일레븐이 있는 걸 처음 봤어. 스웨덴에 세븐일레븐이 있네. 여기 시티 백패커스가 제 숙소인데 신기한 거 이렇게 호스텔에 사우나가 있어요. 대박이야. 리셉션에서 사우나 있다는 거 알아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 대박이다. 밥 먹을 겸 스톡홀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여기가 메인 번화가네요. 식사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뷔페 식당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시안 뷔페 식당. 뷔페로 마음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쪽 먼저 가고 있어요. 북유럽은 뭐 한 끼 식사하면 3만원 겉순이 나오니까. 와, 여기 분수대 스케일 봐라. 여기가 신시가지 센터 광장 느낌이네요. 화폐가 크로나인데 그러니까 10크로나에 1달러로 잡으면 돼요. 저녁 뷔페가 189크로나니까 한 23,000원 정도 하네요. You want a buffet? Yeah, 189. Yeah. That's all about. Yes, all you can eat and then also the sushi. We make fresh and bring to your table. 아, 오케이. Okay. 김치도 있어요. 이게 다 무한리필인데. 근데 뭐 불고기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오늘 제대로 된 첫 끼니까 맛나게 먹겠습니다. 어, 가성비 좋은데? 각살 내야겠는데? 심지어 김치가 맛있는데? 김치랑 밥만 먹어도 되겠나? 스웨덴 물가치고 진짜 싼 건데 이거? 이거 보세요. 불고기 같은 것도 있어. 유사 불고기잖아. 한식, 중식, 일식이 세 개 다 짬뽕 주네. 진짜 마지막 접시. 김치 원 없이 먹는다. 와씨, 배 터지겠어요. 진짜 많이 먹었다. 걸어서 구경하면서 소화 좀 시키겠습니다. 여기가 신시가지니까 구시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 여기 메인 신시가지 끝으로 오면은 이 본대륙 사이에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다리로 연결돼 있네요. 요 다음 넘어서 섬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올드타운 구시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지역 이름이 감리스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지나오면서 본 엄청 큰 건물이 이게 스웨덴 왕궁이네요. 와, 진짜 예쁘다. 여기가 강이 아닙니다. 바다예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올드타운. 딱 건물만 봐도 아까 신시가지 건물들이랑 완전 상반되죠. 유럽풍의 건물들이 온 지역을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느낌 나요.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목이 좁아지네. 신기하게 여기서 바다가 보인다. 아하, 이쪽 너무 예쁘네. 길이 엄청 좁네요. 여기가 감라스탄 광장인가봐요. 광장이 그렇게 크진 않네. 이것도 무슨 삼형제 건물마냐. 폭이 좁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둘러보고 내일 또 구경 하루 더 한 다음에 본격적인 라이딩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스웨덴 궁전이 엄청나게 커요. 감라스탄 지역의 거의 4분의 1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왕이 있나 보네. 이분이 국왕이신 것 같은데 2023년이 50주년을 맞았나 봐. 지형이 특이하다. 진짜 왕궁 클라스가 지린다. 여기 스톡홀름 시청 건물이 엄청 멋있다고 하는데 어제 그러고 보니까 시청을 안 들렸더라고요. 지금 시청 가보는 중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봤는데 지대가 워낙 높지가 않다 보니까 볼만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시청이고 올드타운 감라스탄 쪽 넘어서 저 지역으로 가면 조금 이 스톡홀름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시청 뒤편 조금만 구경하고 가야겠다. 여기 왜 이렇게 이쁘냐. 무슨 해리포터 건물 같죠, 이거? 뭔가 그 스웨덴 왕궁보다 임팩트가 더 크지? 얘 동상 대굽박에 앉아있는 거 봐. 이게 시청이라고? 여기 이제 감라스타인데 여기가 전통음식점 같은 곳인데 특이하네. 여기가 조금
바이킹 컨셉의 식당인 것 같아요. 뭐야? Can I get a table for one? No, you cannot, sir. I'm fully booked. I'm sorry, sir, but that's not going to happen tonight. I'm shit fully booked beyond all comprehension. Okay. If you heard of the word foo bar, that's in for now. Okay. Fucked up beyond all recognition. Okay. Sorry, sir. No worries. No worries. Can I take a picture, Joe? If you want. Yeah. 대박이네 여기. 바이킹 컨셉이라 그런가. 말이 거치네요. 예약이 엄청 많아서 완전 fucked up 됐대요. 됐대. 개바쁜가 봐. 혼자는 웁니다. 여기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웨덴 음식은 좀 포기해야겠다. 야, 여기서 다 보이네요.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와 보길 잘했다. 시청도 보이고. 스키나르 비스 크버르제트 모르겠지만 여기입니다. 스팸 찾았다. 이거 만원이요? 이거 한 8,000원 하는데요? 개고반인데? 저 just small part here. Yeah, of course. Yeah.